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치 타조 프로젝트에서 PMC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손지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되게 영광스럽고요. 오늘 발표할 주제는 아파치 타조온 스위프트라는 건데요. 사실 보니까 이거 그 오픈스택, 얼마 전에 있었던 오픈스택 데이에서 참석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그때랑 똑같은 거 아니냐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오늘 하는 내용이 그때랑 다르고요. 그때는 좀 이제 타조랑 스위프트를 어떻게 설치하고 컨피그레이션 하느냐 요거 위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스위프트 위에서 타조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기술적인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전에 잠깐 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현재 컴퓨터공학 박사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졸업을 준비 중이고 박사과정 동안 이제 타조 프로젝트를 쭉 진행을 하면서 현재까지 타조 PMC 멤버로서 꾸준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오픈스택 스위프트랑 아파치 타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타조 스위프트 위에서 타조가 동작하는 동작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서 그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로케이션 어웨어 컴퓨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위프트 위에서 타조가 얼마나 빠른지 간단하게 실험을 해봤는데 그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타조 커뮤니티의 향후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스택 스위프트는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이건 이제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는 뭐 이미지, 비디오, 로그 같은 다양한 타입들의 오브젝트가 저장이 될 수 있고요. 현재 실제로도 이 스위프트를 여러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에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건 위키피디아에서 미디어 스토리지로 스위프트를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그다음 KT도 여기 또 유클라우드 서비스, 아니 KT 얘기하면 안 되나요? 유클라우드 서비스에 스위프트 사용하고 있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서비스들의 특징이 보통 클러스터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외부에서 클러스터를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프라이빗 클러스터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갑자기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예, 일단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자기들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스위프트를 사용하고 있고 이런 엔터프라이즈 서비스에서 데이터 분석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비스 품질 개선에 이제 중점적으로 데이터 분석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뭐 맵리스 같은 뭐 이제 맵리스나 머신러닝 같은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면서 뭐 많이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지만 SQL 분석은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전통적으로 가장 파워풀했고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분석 지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올랩이나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데이터 마이닝 같은 많은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분석 툴들이 SQL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스위프트에서 스위프트에 저장된 오브젝트들도 SQL을 사용해서 분석해보자 하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치 타조는 스케일러블하고 매우 효율적이며 그리고 폴트 톨러런트한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입니다. 이 타조는 현재 그 RC-SQL 표준과 호환되는 문법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 지리 처리에 완전히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즉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배치 익스큐션이나 아주 짧은 인터랙티브 애드혹 분석 지리 처리에도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타조가 맵리스를 사용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분석 지리 처리에 최적화된 그런 고유의 지리 처리 엔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조는 클러스터 구조로서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가 없는데요. 이것은 타조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는 노드 중에 하나가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접근이 안 되더라도 동작을 하지 않더라도 그 나머지 노드들로만 지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조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윗부분이, 여기 보시는 이 윗부분까지가 타조 엔진인데요. 타조 엔진은 분산 구조로서 크게 타조 마스터랑 타조 워커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타조 마스터는 이 타조 워커들을 관리하고 사용자가 SQL 질의를 입력했을 때 이 질의를 실행할 질의 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타조 워커들은 타조 마스터가 세운 질의 계획에 따라서 실제로 질의를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이제 타조 워커들이 질의를 처리할 때 데이터를 읽어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처리할 데이터가 하둡이나 HBase 혹은 아마존 S3 같이 어떤 스토리지 저장되어 있더라도 타조 워커들은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기 보시는 플러그블 스토리지 레이어 때문인데요. 이 플러그블 스토리지 레이어를 통해서 어떤 스토리지든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접근하고 또한 새로운 스토리지를 쉽게 추가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아파치 타조를 통해서 현재 다른 어떤 기업들이 SKT를 포함해서 모든 많은 기업들이 하둡이나 HBase, 아마존 S3에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여러 가지 BI 툴을 통해서 받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치 타조 프로젝트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인데요. 2013년에 아파치 프로젝트로 인큐베이팅 된 후에 굉장히 활발하게 개발이 되어서 2014년에 탑레벨 프로젝트로 승격이 되었고요. 현재 18명의 커미터랑 16명의 컨트리뷰터들이 아주 활발하게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스위프트, 타조원 스위프트, 즉 스위프트에 저장된 오브젝트들을 타조로 어떻게 분석할 거냐,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석할 거냐 입니다. 사실 기술적으로 뭔가 특별한 것 없이도 스위프트 위에서 타조가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코드 한 줄도 고치지 않고 단순히 설정만 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타조가 기본적으로 하둡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데 하둡에서 오픈 스택을 지원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이미 만들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조 또한 이 하둡의 오픈 스택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스위프트 액세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저희는 좀 더 나가고 싶은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하게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프트에서 타조가 효율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 저희는 프라이빗 클러스터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서비스들이 스위프트를 사용하는 많은 서비스들이 스위프트를 퍼블릭 클러스터로 공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프라이빗 클러스터로 구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라이빗 클러스터의 특징은 타조랑 스위프트가 같은 클러스터를 공유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디플로이먼트나 클러스터 설정을 최적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프라이빗 클러스터에서 대표적인 바틀넥들의 오버헤드를 최대한 줄여서 아주 효과적인,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분산 시스템에서 분산 시스템에서 바틀넥이 될 수 있는 여러 부분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네트워크가 종종 바틀넥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비용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네트워크랑 관련된 대표적인 문제가 데이터 로컬리티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그림처럼 노드 두 개의 노드로 구성된 클러스터가 있을 때 여기 노드 A에 있는 워커가 노드 B에 있는 스토리 노드로부터 데이터를 읽게 되면은 이건 반드시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디스크는 뭐 하드디스크일 수도 있지만 레이드로 묶을 수도 있고 SSD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디스크의 밴드위스는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읽게 되는 건 네트워크를 통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읽는 속도 자체가 네트워크 밴드위스에 제한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네트워크 자체는 모든 클러스터 노드들에게 공유되는 자원이죠. 그래서 한 노드가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을 때 다른 노드가 이걸 또 다른 노드가 데이터를 전송하고자 한다면 이 먼저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는 걸 끝날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 네트워크 비용이 커지게 됩니다. 반면에 만약에 노드 A에 있는 워커가 노드 A에 있는 스토리지 노드로부터 데이터를 읽게 되면은 네트워크를 탈 필요 없이 바로 데이터를 읽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질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조는 이런 데이터 로컬리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케이션 어웨어 컴퓨팅이라는 것을 합니다. 왼쪽에 보신 이 로케이션 어웨어 컴퓨팅은 데이터가 저장된 곳에다가 그 데이터를 처리할 태스크 프로세싱 태스크를 할당하자는 겁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태스크가 있는 곳에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당연히 데이터의 크기가 태스크 크기보다 훨씬 크겠죠. 그래서 데이터 로컬리티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데이터가 있는 곳에다 태스크를 위치시키면 아주 적은 비용으로 데이터를 손쉽고 빠르게 읽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 이렇게 쭉 보신 것처럼 로케이션 어웨어 컴퓨팅이라는 것은 스위프트 클러스터의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 데이터 디플로이먼트에 따라서 그 성능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스위프트 클러스터에 분포될 수 있는 데이터 사용자 데이터 분포를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보았습니다. 이 분류는 스위프트에 저장되는 오브젝트들의 크기와 그리고 이 오브젝트들이 세그멘테이션 되어 있느냐 아니냐 여부를 가지고 나눈 것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스위프트의 아주 작은 오브젝트들이 세그멘테이션 되지 않고 저장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태스크들이 아주 작은 오브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태스크가 떠서 각각이 하나의 오브젝트를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효율적으로 분산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로케이션 어웨어 컴퓨팅을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질의가 딱 처음 시작됐을 때 타조의 쿼리 마스터가 스위프트 링으로부터 모든 오브젝트들의 로케이션 정보를 얻고 이 오브젝트 로케이션 정보에 기반해서 워커들에게 태스크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각각의 태스크가 얘한테 나눠진 태스크는 이 스토리지 노드에 있는 오브젝트를 처리하도록 태스크를 할당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워커들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을 필요 없이 바로 데이터를 읽어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큰 오브젝트들이 세그멘테이션 돼서 저장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스위프트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하나의 오브젝트는 하나의 파일로 저장이 되죠. 이게 물론 애플리케이션 되겠지만요. 근데 큰 오브젝트 같은 경우 이렇게 저장하면 큰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에서 일부 노드에만 굉장히 데이터가 쏠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스위프트에서는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것을 지원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큰 오브젝트를 저장할 때는 세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를 여러 세그멘트로 나눠서 저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위프트에서는 5기가가 넘는 것은 세그멘트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큰 오브젝트가 세그멘테이션 되어서 저장되어 있다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하는 거 하나 빼먹었는데 세그멘테이션 해서 저장을 하면은 외부에서 스위프트 클라이언트로 이제 오브젝트를 딱 봤을 때는 하나의 오브젝트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게 여러 작은 세그먼트들로 나눠서 그 스위프트 클러스터 노드들에 나눠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그림 좀 잘못됐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오브젝트가 아니라 이제 여러 오브젝트의 세그먼트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워커들이 태스크를 실행할 때 각 태스크가 각각의 세그먼트를 처리를 하더라도 이제 세그먼트의 크기가 충분히 작고 이게 양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므로 충분히 효율적으로 분산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질이 딱 시작됐을 때 타조 쿼리 마스터가 먼저 그 오브젝트들의 세그먼트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 세그먼트들의 위치 정보를 다시 링으로부터 얻어서 케이스 1번처럼 로케이션 어웨어 컴퓨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별 문제 없이 할 수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큰 오브젝트들이 세그먼트 되어 있지 않고 저장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데이터 디플로이먼트 자체가 서버 옵티멀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기에는 이제 너무 노력이 많이 들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의해서 오버헤드가 발생해서 성능 저하를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문제로 이 그림처럼 3대 노드로 구성된 클러스터에 아주 아주 큰 오브젝트가 두 개가 저장이 된다면 이 하나의 워커는 이 하나의 노드는 데이터가 전혀 저장이 안 됐죠. 그럼 분산 처리를 할 때 각각의 두 개의 노드는 자기가 저장하고 있는 거를 처리할 수 있지만 이 워커는 아예 처리를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다른 워커로부터 다른 노드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성능 저하를 피할 수가 없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분산 처리를 하는 동안에는 성능이 느려지는 그러니까 다른 노드들에서 특별하게 이제 많이 느려지는 스트래글러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스트래글러들이 만약 엄청나게 큰 오브젝트를 처리하도록 할당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그 스트래글러가 끝나야 지시 처리가 완전히 다 끝나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 성능 저하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냥 데이터를 스위프트에 저렇게 이상하게 저장되어 있는 걸 그냥 처리하느니 데이터 로드 기능을 추가를 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즉 이렇게 오픈스택 스위프트에 저장되어 있는 오브젝트들을 처음에 딱 한 번 타조의 인터널 스토리지로 저장을 합니다. 이때 로드를 해올 때 그 앞으로 실행될 분석 질의에 최적화된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번 로드 비용을 지불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빠르게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타조의 로케이션 어웨어 컴퓨팅은 세그멘테이션 되지 않은 오브젝트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그먼트 앞으로 이제 세그먼트 된 오브젝트들에서도 지원을 하고 이제 타조의 스토리지로 데이터 로드 기능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스위프트에서 타조가 얼마나 성능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실험 결과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험은 총 두 개였는데요. 하나는 또 다른 분산 스토리지인 HDFS와의 성능 비교이고 두 번째는 스위프트의 스케일러빌리티 테스트입니다. 실험에 사용한 클러스터는 총 한 개의 마스터와 8대의 워커로 구성돼서 총 9대였는데요. 각각의 슬레이브, 그러니까 각각의 워커는 각각 하나의 디스크만을 장비해야 했습니다. 장비는 별로 안 좋은데 제 학교에 있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에는 스위프트의 프로세스 서버, HDFS의 네임노드, 타조의 마스터 노드가 설치가 되었고 8대 슬레이브에는 스위프트의 스토리지 노드, HDFS의 데이터 노드, 타조의 워커 노드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조의 워커는 각각 최대 두 개의 태스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설정되었습니다.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는 크롤링한 데이터 로그인데요. 전체 1024개의 오브젝트로 구성되고 그 크기는 약 70기가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들의 평균 크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70메가인데 실제로 보면은 0바이트짜리가 꽤 많아서 보통 한 100메가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실험에 사용한 쿼리는 풀스캔 쿼리인데요. 이거는 스토리지들의 어떤 특징이나 성능 같은 걸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복잡한 쿼리보다는 이렇게 전체 데이터를 다 읽어서 그냥 읽기만 하는 풀스캔 쿼리를 사용하였습니다. 예, 먼저 HDFS와의 성능 비교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그래프가 이제 HDFS와 스위프트에서 타조로 질의를 처리했을 때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는데요. 약 70기가의 데이터를 풀스캔하는데 HDFS에서는 대략 70초 정도 걸렸습니다. 반면에 스위프트에서
로케이션 어웨어 컴퓨팅을 사용했을 때는 대략 190초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보시면 이제 두 배가 약간 넘게 더 느렸는데요, 스위프트에서. 이것은 똑같이 로케이션 어웨어 컴퓨팅을 사용하더라도 스위프트에서는 REST를 반드시 거쳐야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쪽에서 성능 저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케이션 어웨어 컴퓨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약 700초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태스크 스케줄링 타임입니다. 앞서 타조가 이제 로케이션 어웨어 컴퓨팅을 시작하면은 지리에 처리할 때 필요한 오브젝트들의 위치를 얻어서 그 오브젝트를 처리할 태스크를 만드는데요. 이 태스크를 만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스케줄링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HDFS에서는 대략 1500ms 걸렸는데 스위프트에서는 대략 2만 밀리세컨드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로케이션 어웨어 컴퓨팅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도 스위프트에서는 단순히 그 처리할 오브젝트들의 리스트를 얻는 데에만 약 18000ms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은 스케일러빌리티 테스트입니다. 이 스케일러빌리티 테스트는 클러스터 설정은 그대로 두고 데이터의 크기를 변화시켜가면서 그 지리 처리 시간을 측정을 한 건데요. 데이터는 예, 앞서 예, 크롤링한 트위터 데이터가 하루짜리가 약 144개의 500 오브젝트로 구성돼서 대략 10기가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하루씩 늘려가면서 10기가씩 늘려가면서 지리 처리 성능을 측정을 했고 그 결과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 파란 부분이 전체 지리 처리 속도고요. 빨간 부분이 이 중에 스케줄링 타임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보시면 스캔 타임이랑 스케줄링 타임 둘 다 이제 데이터 크기에 따라서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데이터 크기가 점점 더 커질수록 전체 지리 처리 시간 중에서 스케줄링 타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이 70기가를 처리하는데 즉 1014개의 오브젝트를 처리한 스케줄링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20초 정도 걸리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초기 비용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초기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 중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의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타조는 이제 스위프트를 위한 특별한 최적화된 스토리지 레이어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세그먼트된 오브젝트에 대해서 로케이션 어웨어 컴퓨팅을 제공하는 거랑 타조 인터널 스토리지로 데이터 로드를 지원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신더와 셀프, 오픈스택의 신더와 셀프 같은 블록 스토리지를 지원할 계획이고 마지막으로 사하라, 힛, 토스카 등과 같은 것을 통해 타조 클러스터를 쉽게 프로비저닝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드가 130개 되는데 환경을 써봤는데 데이터가 몇천억 개가 되니까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오브젝트 관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드가 죽거나 디스크가 죽으면 사용하는데 꼭 다른 로드로 이제 오브젝트를 옮기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실제로 여기서 보면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나 로케이션 어웨어 그런 걸 쓰면 이제 오브젝트 관리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에서 타조 같은 경우는 저희는 로드를 하지 않는 이상 따로 관리 안 하고요. 그냥 스위프트에 있는 그대로 읽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그 맨 처음에 태스크 스케줄링 하는 부분. 그때 이제 오브젝트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엄청나게 초기 비용이 증가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좀 해결책을 생각은 해놨고 구현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조란 말의 그 개념이 뭡니까? 그 짐승에 대한 타조를 갖다 의미해서 이걸 만든 겁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뭐 다른 로케이션 어웨어
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Swift에서는 그 네임노드는 없지만 Swift 링에 이제 각각 오브젝트 로케이션을 얻을 수 있는 설정이 있거든요. 예, 그런 설정을 해줘서 그 해당 오브젝트를 갖고 있는 스토리지 노드에 바로 액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아, 예, 그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REST, Swift에서 REST를 그래도 반드시 거쳐야 되거든요. REST를 거치게 되면은 이게 HTTP를 통할 수밖에 없으니까 한번 NIC까지 올라갔다 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HTTPS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바로 로컬 디스크를 바로 읽기 때문에 훨씬 그쪽에서 빠르는 속도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주노의 이제 스위프트 데이터들을 팔러시 기반으로 그룹핑을 해서 저장을 한다는 이런 스토리지 팔러시 기능이 들어왔거든요. 네. 이 기능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그 REST API 접근하는 횟수를 줄이면서 그러니까 로케이션 어웨어 컴퓨팅을 좀 더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최근에 갖고 있었는데 아, 예. 그런 시도는 좀 해보셨나요? 아니 그런 쪽으로는 제가 예, 그룹핑이 있다는 것도 지금 처음 알아서 예. 예. 그래서 예, 저 개인적으로 한번 해볼 만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한번 방법이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그런 방향으로 같이 예. 뭐 아이디어를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이제 그 스위프트에서 이제 타조가 돌아간다는 걸 제가 처음 이제 알았는데, 아까 네. 그러니까 보니까 그 하드 그 오픈스택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그렇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다고 치면 그 기존에 이제 SQL 오는 하드업 그 제품들, 뭐 하이브라든가 호크니 뭐 이런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과연 스위프트에서 돌아가는 게 가능한 건지라고 하는 거 한 가지 하고요. 그리고 예. 아까 이제 그 스위프트에 있는 데이터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로드를 해서 이제 인터널 스토리지에다가 로드해서 작업하신다고 했는데 네. 요새 이제 그 인메모리 프로세싱이 좀 대세잖아요. 네. 향후에 그런 거에 대한 뭐 로드맵이라든가 그런 거는 없으신지 하는 질문이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 첫 번째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은 그 호트넉스가 그런 하드 밴더 중에 하나잖아요. 하드웨어 이용해서 그 비즈니스를 하는 밴더 중에 하나인데 그 호트넉스에서 사하라라고 오픈스택에 있는 사하라라고 오픈스택에 하드웨어를 인테그레이션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그게 아마 주노부터 들어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예. 그걸 이미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보진 않았는데 하이브나 메밀스는 이미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오픈 스택 서밋에서 그 스파크도 이제 오픈 스택 스위프트에 대해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인테그레이션 하는 방법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는 예, 저희도 인메모리 그런 요구도 많이 받고 있고 사실 저희도 이제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어서 만약에 이 인터널 스토리지를 디자인을 하게 되면은 그런 인메모리 구조는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그 인메모리뿐만 아니라 디스크 데이터를 스피닝 할 때도 뭐 좀 더 분석 지리 처리에 최적화된 컬럼나 형식이나 뭐 그런 예 그런 류의 많은 것을 좀 서베이를 한 다음에 최적의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다시 로딩하는 부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선택 같은데요. 예. 그게
지금 빅데이터 해가지고 스토리지에서 실제로 다른 쪽으로 옮겨간다고 하면 데이터가 많으면 그 클러스터를 한 셋을 더 구성을 해놔야 되는 그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그 로딩하는데 시간이 무지 걸릴 것 같은데 이게 조그마한 트위터가 지금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데이터가 많으면 클러스터를 아무튼 원셋을 더 구비를 해야만 그게 다 인터널 그쪽으로 해야 되는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세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이걸 나중에 분석 용도로 사용할 걸 이제 예상하지 못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약간 저장을 했을 때 혹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분석의 다른 목적을 위해서 저장을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이제 타주 쪽에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데이터 로드라는 기능을 제공해주겠다라는 뜻이고요. 사실은 이제 애초에 이걸 분석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으면은 첫 번째 방법이나 두 번째 방법에 맞도록 케이스에 맞도록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저는 좀 더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말씀하신 이제 데이터 로드 기능도 사실은 이제 아마존의 S3 데이터를 저장해놓고 분석할 때 레드시프트라는 걸 사용하는 게 있거든요. 레드시프트도 이제 저희 타조랑 비슷한 솔루션인데 다른 점은 이제 S3에 있는 거를 SQL을 사용해서 분석을 할 때 레드시프트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레드시프트조차도 S3에 있는 데이터를 한번 로드를 한 다음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나온 자료들로 보면은 이제 제가 데이터 로드가 얼마나 많은 오퍼헤드가 들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레드시프트로 한번 로드된 데이터는 현존하는 SQL 온하둡 시스템에서 SQL 처리하는 분산 시스템 중에서 가장 빠르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처음에 좀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나중에 정말 빠른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면 좀 리지너블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아무튼 특성에 따라서 예 맞습니다. 알겠어요. 예 맞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네. 그 스위프트에서 오브젝트가 추가 변경 삭제가 일어났을 경우에 네.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로딩을 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 중에 하나의 오브젝트만 변경이 돼도 그러면 그 전체를 다시 로딩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디자인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설명을 못해서. 예. 아, 그리고 사실 이제 스위프트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는 질문하신 거랑은 좀 관계가 없는 건데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스위프트에서 업데이트를 했을 때 이게 그 반영이 바로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플리케이션 만약에 3개 했으면 하나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 2개는 좀 늦게 된다던가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오늘의 프로그램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손지윤 박사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